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에코 마일리지 알아보기 Q&A 세 가지. 이번 영상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에너지도 아끼고 혜택도 받고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. 채널 고정! 첫 번째 질문, 에코 마일리지란 무엇인가요? 에코 마일리지란 에코와 마일리지의 합성어로 친환경을 쌓는다는 의미입니다. 전기, 수도,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. 서울시에서 가정과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을 무료로 관리하는 시민자발적 에너지 절약 운동입니다. 에너지를 아낌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시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취지입니다. 두 번째, 에코 마일리지의 가입 방법과 가입 절차는? 개인 회원과 사업자 단체 회원으로 나뉩니다. 가입 자격은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 개인정보는 에너지 사용량을 정보로 가져올 수 있는 기본 정보입니다. 세 번째, 에코마일리지 평가 방법과 마일리지는? 평가 방법은 2개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등록한 뒤 직전 2년 동기간 평균 사용량과 비교를 합니다.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전기는 필수 등록이고 수도, 도시가스, 지역, 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고 6개월 단위로 연 2회 평가를 합니다. 제공되는 마일리지는 5에서 10% 미만 절감 시 1만 원 마일리지 지급, 10%에서 15% 미만 절감 시 3만 마일리지, 15% 이상 절감 시 5만 마일리지가 지급이 됩니다. 마일리지 사용 방법은 기부, 현금 전환 및 지방세 납부, 친환경 제품 구매, 카드 포인트 적립,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. 이 에코 마일리지를 가입하면 저도 이득을 볼 수 있고 또 환경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신청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. 너무나도 좋은 취지죠. 몰랐어요, 이런 게 있는지. 이상으로 에코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환경도 보존할 수 있고 그리고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꼭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. 앞으로 더 유익한 주제를 영상에 담아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유익한 정보와 또 많은 재밌는 영상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